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도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24회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24회 아니에요. 저희 인문자 특강 2회를 했는데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공지를 했는데 이게 전달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카페 구원행정법연구소 다음 카페인데 네이버에 쳐도 나옵니다. 여기 가입을 해주시고 등급 신청을 해주세요. 여기에 가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질의응답 많이 해야 돼요. 질문. 이해 안 되는 거 무조건 다 질문해야 됩니다.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매일요. 제가 한 6시에서 6시 10분 정도에는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옆에 있죠. 옆에. 지금 이 바로 옆에 좀 보면은 여기가 심층 상담실이 있어요. 거기에 한 군데 선생님이 앉아 있을 테니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다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꼭 가입하시고 나중에 여기 이제 자료 같은 게 올라와요. 여러분이 자료도 봐야 됩니다. 이게 등업시키는 이유는요. 막 이상한 광고글이 많아가지고. 자, 두 번째. 뭐 여기 있긴 합니다만 유튜브에 박도원 행정법을 치는데 박도원 행정법 치면 한 동영상이 한 70개 정도 뜰 겁니다. 그 중에서 이거 꼭 들어야 돼요. 행정고시 합격생이 알려주는 예비순환. 아마 이 키워드로 쳐도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못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빨리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인문자 특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희귀한 자료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면 합격생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진솔하게 30분 이상을 얘기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1년 만에 행정법 73.66, 이거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왜냐면 합격생 점수가 50점 중후반밖에 안 돼. 평균 점수가. 그런데 1년 만에 73.66이 나온 제자도 있고 2년 만에 75점 나온, 75점이 거의 이제 수석 점수예요, 이제 거의. 그리고 3, 4년 차 4명이 예비순환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물론 예비순환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짤방으로 지금 끄는 건데 예비순환 1, 2, 3순환 여러분이 1년 동안 가야 될 로드맵을 여기서 다 가르쳐줬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비만 듣지 마시고 나중에 예비 1, 2, 3순환까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다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순환이니까 이건 꼭 들어야죠. 자, 이 두 가지는 꼭 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며칠 전에 했던 인문자 특강이 있죠. 이틀 분량으로 했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단순히 선행학습이 아니라 예비순환의 일부예요. 이건 필히 들어야 됩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오늘 내일까지 해서 이틀 분 이거 다 듣고 오세요. 에이 선생님, 이틀 분을 강의하러 듣기도 힘든데 이거 언제 다 들어요? 들어야 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기초법 개념을 이 강의 3일 동안 했어요. 근데 인문자 특강으로 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강론까지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신림등에서 예비순환에는 강론까지 잘 안 나갑니다. 한 3일 동안 나중에 이제 특강으로 많이 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비순환 때 한번 끝까지 한번 쭉 달려봐야 돼요. 그리고 이 합격생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때 기초 법 개념을 가르쳐줘요, 선생님이. 합격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초 법 개념 한 2회 정도는 반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기초 법 개념 인문자 특강 들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있네요. 한 50%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가능하다면 녹음시켜가지고 반복 청취하세요. 제가 인문자 특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행정법은요. 2년, 3년, 4년 차도 행정법 자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의, 유튜브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단 1, 2년만으로 행정법 맥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여기에요, 여기. 처음에 누가 기초 개념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구구단처럼,
생각 없이도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나중에 지역적인 암기 같은 게 여러 번 발목을 잡지 않아요. 맥락이 뚫려야, 맥락이 뚫리기 위해서는 제가 입문자 특강 때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념이 선명해지면 이 개념이 연결되는 연결점, 이 개념의 연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맥락이라고 불러요. 결국 맥락이 잡혀야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중간, 종반부에 어떤 내용과 일맥상통해서 흐르는지 그 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법학의 처음과 끝입니다. 따라서 이 맥락을 잡기 위해서는 개념에 관해서는요, 구구단처럼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유튜브에 들어보면요, 개념 암기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유튜브에 보면요, 개념 암기 카드를 합격생들이 자기가 만든 것까지 화면에 보여줍니다. 공익적 마인드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개념 암기 카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반복했는지 다 나와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3번이에요. 들어본 분은 알겠지만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못 들었어도 지금 강의 듣는 데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한 것들이 앞으로 두세 번씩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미리 한번 내가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을 미리 한번 들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 유리한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교과서를 나가는데요. 뭐 오늘 조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를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과서 제일 앞에 한 10페이지, 20페이지에서부터 나중에 7, 8페이지, 7, 800페이지가 넘어가야 배울 내용이 앞에서부터 용어가 다 튀어나와요. 이게 행정법의 특징입니다. 행정법은요, 수미상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맥락이 있다라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으나 어떤 측면에서는요, 뒤에서 선명하게 배워야 될, 분명하게 배워야 될 단어들이 앞에서부터 무작위로 쏟아져 나와요. 뭐 재량의 의미 이런 단어가 갑자기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또 뭐 재량의 의미 뭐야? 위법 취소사유 막 이런 말이 나오면 뭐야? 위법은 뭐고, 하자는 뭐고, 흠은 뭐고, 취소사유는 뭐고, 무효사유는 뭐야? 이렇게 개념의 혼동이 생기기 시작하면 행정법은 멀어져 가요. 흥미를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흥미를 잃으면. 제가 이제 어제 일요일 날 오늘 예비순환을 생각하면서 이건 이제 찍어놓은 지는 한 달 정도가 넘었는데 저도 어제 예비순환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제가 이제 합격생 4명 앉혀놓고 한 건데도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겠다. 그때 저는 거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행정법이 흥미가 생긴다면, 흥미가 생기면 점수도 잘 나올 뿐더러 나중에 재밌어져가지고 다른 공부하다 지칠 때 행정법 공부했다는 얘기를 두 명이 해. 그 두 명이 한 명이 75점, 한 명이 73.66 나오는 학생이에요. 들어보면. 흥미가 생기려면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흥미가 생기려면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낯설면 흥미가 안 생길 수도 있거든. 익숙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익숙해질 때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우리는요, 지금까지의 교육에서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접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다음 진로를 잘 못 나가. 그런데 이 입문자 그 합격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처음에 예비순환 때는 10%가 잘 안 돼. 많이 되는 사람이 한 20%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인내하면서 꾸준히 가면 다음 1순환 때는 이것이 70%, 80% 뛴단 말이야. 그래서 인내력이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의 이 인내력을 돕기 위해서 나온 것이 결국 뭐냐? 바로 이 기초 법개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인내하게 되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나온 어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뒤에 가야 그 파트에서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뒤에서 배울 내용이 앞에서부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랬을 때 기초 법개념은요, 행정법 처음과 끝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들을 미리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접근이 빠르겠지. 제가 오늘도 교과서 조금 할 거란 말이죠. 하는데 이거 못 들은 사람도 들은 사람도 똑같이 이해될 수 있게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만 미리 들어본 사람은 두 번째 들으니까 이제 낯설지 않겠죠. 항상
사람은 준비가 앞서가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곡공채라는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앉아있다면 이 시험은요. 사시가 없어진 이후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시험이 된 거예요. 과거로 따지면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인 거죠. 지금. 조선 팔도에서요.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지금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거야. 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평균 합격 연수가 왜 4년이 나와요? 왜? 평균이 4년이기 때문에 3년 반 4년이기 때문에 사실 1, 2년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5, 6, 7년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평균 잡으니까 3년 반 4년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 스펙트럼 차이는 뭐냐? 이 차이는 뭘까요? 입문자 특강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합격생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배운 것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뭘 확인하는데? 내가 모르는 거,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정말 확실히 아는 게 뭔지 스스로 정확하게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된다. 막연하게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지식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책만 그냥 쓱쓱 읽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확인하고 정리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스펙트럼을 결정합니다. 잘 보세요. 누구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24시간입니다. 아, 그거 하려니까요. 막 책도 읽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아, 시간이 안 돼요. 그 시간 되는 애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배우란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시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 자문할 겁니다. 아, 시간 없는데 뭐라도 해야 되나? 뭘 포기하고 뭘 해야 되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사실 합격생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려고 이걸 찍어가지고 꼭 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든 들어가지고 거기 노하우를 자기 걸로 흡수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쓱 듣는 사람들이 있어 분명히. 누군가는 이걸 듣고 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합격생의 이런 정확한 방법론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결국 실천의 문제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어디로 내려왔을 때 가슴으로 내려와서 자기를 울려야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리로 내려와서 실천이 됐을 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스스로 느끼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자신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신념으로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게 작은 중고 집단일 수도 있고 국가 민족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5급 이상은요. 이제는 단순히 집행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만든 정책이 이 사회를 움직입니다. 한번 잘 만든 정책이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신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된다. 그런데 스스로도 계획성도 없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되고 실천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곳, 이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단계의 시험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강의 시간에 많은 지식이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요. 교과서를 예습 복습을 할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누군가는 선생님 저는 복습할 시간이 안 나와요. 이 말을요. 꼭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복습할 시간 안 나와요. 예습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는 것도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저기 1년 만에 73.66 나왔다는 여학생은요. 교과서를 제가 어제 잠깐 들어보니까 뭐 빠르게 읽은 것까지 다 합하면 뭐 5~6번을 봤다든가 누군가는 한 번을 제대로 못 보는데 뭐 걔는 뭐 하루가 48시간이에요? 아니잖아요. 믿으면 믿음. 어차피 처음에는 이해 안 될 테니까 처음에는 쓱쓱 봐. 정독은 한 번만 하고 그 외에는 속독을 하면서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체크만 해.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개념은 중요하니까 초기의 개념은 무조건 그냥 암기해버려. 카드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개념이 익숙해지면 교과서 읽을 때 교과서가 술술술 좀 익혀. 읽혀. 왜? 단어가 좀 익숙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은요. 처음에 막 낯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본 단어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진정소급표. 이게 뭐야 도대체? 극부행정. 어? 행정입법. 뭐야 행정입법? 취소사유. 무효사유. 공법상 개혁. 뭐야? 이런 단어? 행정법은요. 행정법은 개념의 바다입니다. 자, 보세요. 민법이 있죠. 민법이란. 자, 벌써 이것도 입문자 특강 때 한번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안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물론,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졸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별로 안 졸릴 거야, 아마. 갑자기 선생님 목소리 커지면 누군가 졸고 있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동지 누군가가 눈을 감고 10초 동안 안 뜨고 있는 거야. 설마 그게 보일까? 사람 많을 때 2, 300명이 앉아있어도요. 눈 감고 10초 이상 안 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보여요. 거짓말 같지? 에이, 진짜 그럴까?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한 번 정도 질문을 한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한 5년 전 정도 되면 아직도 실림동에 있다고 선생님 뭐라고 할까봐 뭐 모른 척하고 가. 선생님 나 기억 못하겠지? 다 알아요. 특히 질문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은 질문을 꼭 해. 쉬는 시간에도 무조건 선생님이 쉬는 시간 웬만하면 안 나와요. 질문 받으려고. 그리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40분에 강의 시작하면 거의 늦어도 한 10분 정도까지는 제가 와서 신청 상담실에 있을 테니까 그때 또 하고 카페에 들어가서 질문하고 일요일 날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일 성수 해야 되는 분들은 오전에 교회에 뭐 절 다 다녀오세요.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4시 후에도 질문이 있으면 더 받기는 할 겁니다. 그때는요 촬영 안 합니다. 촬영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질문 받고 거기서 막 무조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해 안 되는 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요일 날은 무조건 나오세요. 일요일날 나와서 일주일 동안 배웠던 것을 한번 단시간에 복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시험 전날에 모든 과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날은 주말 총복습입니다. 주말 총복습을 선생님이 시간을 정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주황색 영화판 위주로 쓱 한번 목차를 훑으면서 뭐를 배웠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애프타이저 간단하게 먹는 것처럼 쭉 한번 훑어봐. 자, 30분 종 딱 울리면 한 사람 못하는 사람 손들어봐. 자, 다음 2단계 복습 들어가니까 자, 2단계 현관패까지 다 읽어봐요. 시작.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3단계 끝나고 나면 3단계 이제 질문하세요. 그럼 선생님의 질문 개별 스타일로 조직되면 스타디별로 이해 안 되는 거 한번 논의해보고 안 되면 다 적어서 선생님한테 가져오면 선생님이 그 질문 용지 가지고 선생님이 특강처럼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즉각 이해 안 되는 거 그 자리에서 질문해봐.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촬영되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녹음된 걸 별로 원하지 않잖아. 근데 일요일날은 촬영 안 하니까 자유롭게 문답하듯이 서로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잔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이해 안 되고 어물쩍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데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 흥미를 잃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처음에는요. 개념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개념 암기 카드 이런 거 만들어서 그냥 수시로 눈에 바르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이거를 예비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돼. 결국 개념을 잡은 자가 행정법 맥락을 제일 먼저 뚫게 돼 있어요. 개념을 빨리 이해한 자가 이해 안 돼도 좋아. 개념을 처음에 암기한 자가 맥락을 뚫어.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히 잡고 맥락을 1순환 때 뚫는 건데 빠른 애들은 예비 때부터 맥락이 뚫려요. 보니까. 왜냐면 선생님 맥락 강의를 많이 하니까. 자, 민법이 있단 말이죠. 민법이란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단 말이죠. 항상 법률관계는 이꼴, 권리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빌려주면 나는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채권자라고 부르죠. 돈을 갚아야 되는 자를
채무자로 가는데 이렇게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어요. 누군가에게 권리가 있다면 상대방은 의무가 있어요. 물론 민사상 보면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권리 의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 일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런데 국민은 여러 가지 법률 관계를 수만 가지나 하겠죠. 그 중에서도 상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법, 이게 상법인 거예요. 따라서 상법은요,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민법이 더 큰 개념이에요? 상법이 큰 개념이에요? 민법이 더 크죠. 이런 걸 우리가 일반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특별법이 돼요. 그러면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인문제 특강 때 이미 했단 말이죠. 자, 이때 이렇게 민법, 상법, 이런 걸 우리가 사법이라고 불러요. 사법.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사법. 사인사자예요. 사인사. 사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민법상 법률관계 또는 상법상 법률관계가 침해되면요, 소송을 제기하면 이때 적용되는 소송법이 민사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형법이라고 부릅니다. 민법, 형법은 250조, 뭐 절취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런 걸 형법이라고 하는데, 형법상 문제가 되는 형사상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사법원에 재판을 제기하면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불러요. 인문자 특강 들은 분들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실체법이라고 할 때 이 실체는 국민의 법률관계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이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 관계란 권리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따라서 실체법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실체법이란 국민의 이런 법률관계 실체를 규율하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법률관계는 권리로 이루어져 있죠. 이럴 때는 결국 실체법이란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법률관계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인데 말을 좀 풀었으면 법률관계란 권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실체법이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개념 하나는 쭉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도 애누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틈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실체법이란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법률관계는 권리의무로 이루어져 있네요. 따라서 실체법이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좀 더 풀었으면 실체법이란 국민의 권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민의 권리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위법하게 의무가 부과되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요, 자신의 침해된 권리 의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절차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는 뭐가 되겠다? 얘네는 절차법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민법하고 상법 같은 경우는 얘는 아까 봤던 것처럼 사법, 개인에 관한 법입니다. 나머지 얘네들은요, 다 공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형법 같은 경우도 공법적 규율이거든요. 국가 형벌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형벌, 그 형벌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법전을 찾으면 민법이라는 제목의 단일법전이 존재합니다. 상법이라는 이름의 단일법전이 존재해요. 민사소송법이라는 법전 자체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전이 존재하죠. 이 모든 것의 상위법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1차 피셋과 더불어 패스과목으로 봐야 될 헌법이 있는 겁니다. 국가의 최상위 법에는 이렇게 헌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일법전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실체법과 절차법은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실체법과 절차법이 합해져 있는 유일한 법이 있으니 이게 바로 행정법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은요, 얘네들처럼 단일법전이 없어요.
법전 이름의 행정법 이런 이름하에 제목에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5천여 개의 국내에 있는 법들을 행정법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얘네처럼 법전화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교과서에 보면 다 나오는 편이에요. 왜 행정법이 개념의 바다냐? 행정법에는요, 이 모든 게 합해져 있어서 민법 개념도 다 나옵니다. 상법 개념도 나와요. 나중에 보면 영업량도 이런 게 나와요. 형법 개념도 나옵니다. 아예 행정법에는요, 행정 형벌이 있어요. 징역형이라든가 벌금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사소송법은 아예 행정소송법 8조 2항에서 준용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도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이런 형사소송법의 법률적 개념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학이다 이런 비판도 하지만 우리는 종합법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법이 실체법과 절차법이 조화되어 있으면서 종합법학의 성격을 갖는 이유는 행정법은요, 2차 대전 이후에, 아니 2차 대전이 아니라 행정법은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출현한, 최후에 출현한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형법은 있었어요. 형법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도 이게 형법인 거야. 상법, 민법, 그리고 뭐 이런 민사, 형사 뭐 이런 법들은요, 사실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동일 보복 원칙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즉 고대로부터 얘네들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법이라는 것은 결국 근대에 넘어온 계기가 됐던 프랑스 혁명 이후로 최후에 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체법과 절차법을 결합시켜서 법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법과 절차법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법에 비해서 논리적 정치성이 있어요. 어떤 논리적 절차성이 있느냐. 여러분이요, 나중에 행정쟁송법 파트를 배우는데 그 앞에 배우는 거의 모든 내용은 행정쟁송법과 내용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 맥락을 알아야 행정법이 붕붕 떠가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내일부터는요, 내일부터는 6시 반에 나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나오는 분은 있겠지만, 강의는 40분부터 나가겠지만 10분 전에 와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배운 내용이 있죠. 가로놓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내일은 제가 이제 스타디를 결성할 겁니다. 스타디는요,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나는 그냥 혼자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혼자 해도 돼요. 또는 소수 스타디를 하고 싶다, 그냥 파트너 한두 명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적어놔도 됩니다. 스타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강제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타디가 조직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될지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도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일요일 같은 날 지도를 많이 할 거예요. 스타디 결성에서부터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세세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때문에 2G폰 쓰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밴드를 다 만들어서 선생님을 가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2G폰을 쓰는 사람들은 밴드 PC버전이 있어요. 선생님 PC도 안 쓰는데요. 그러면 이 뭐 독서실 같은 데 가면 있죠. 독서실도 안 가는데요. 그러면 소수 스타디 하세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완료 보고합니다.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 예습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뭐 그건 서로 양심에 맡기는 건데 하지 못하면 뭐 벌금 1,000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강제합니다. 그리고요, 스타디 결성은 안 해도 좋은데 리뷰하는 스타디는 꼭 하셔야 돼요. 리뷰는 정말 중요합니다. 리뷰는 뭐냐면 이제 오늘 제가 받아가지고 내일 결성을 하고 나면 내일부터는요, 내일은 6시 반까지 오세요. 6시 반까지 오는데 원래 내일부터 가로놓기 시험을 보는데 가로놓기 시험은 내일 모레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가로놓기 시험은 자기가 채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써보고 옆 사람하고 아니면 스타디원하고 바꿔서 한번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틀린 게 있으면 이렇게 답을 적어주세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교로 나중에 뽑히는 분들은 지금 조교 뽑혔어요? 조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예비 때나 이렇게 조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1순환부터는요, 서로 조교하려고 막 쟁탈전이야. 그때는 백이 있어야 막 들어가고 뭐 누구 막 직원 누구 백으로 들어가고 이제 지금이야 이제 모르니까 서로 안 하는 건데 나중에 서로 하려고 이제 날릴 거예요. 하는 게 좋아요. 특히 필기 지금 나 글씨 잘 쓴다.
역대 필기조교 중에 두 명이요. 입시 수석에서 선생님 제자 중에. 필기조교들은 거의 뭐 수석 아니면 거의 한 1, 2년 필기조교 했던 애들은 거의 합격한 것 같아요. 필기조교가 조금 힘들어요. 필기조교도 괜찮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가로놓기를 보지 않겠습니다. 모레부터 볼게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한 30분까지는 와서 전날 배웠던 것 중에 가로놓기 한번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잘 갖고 계세요. 샤프펜 같은 걸로 쓰고 나서 나중에 지우더라도, 왜냐면 나중에 그 자료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놓기 자료 막 어디서 더 못 구하냐고 이래가지고 뭐 복사지 가가지고 복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자료니까 펀칭 같은 거 해가지고 고리 걸어서 잘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물론 나중에 없으면 복사지 가면 다 돌아다녀요. 자, 그리고 내일은 스타디 결성을 먼저 할 거니까 내일은 조금 일찍 옵니다. 강의가 조금 늦게 시작되더라도 내일 스타디 결성을 할 겁니다. 스타디 결성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 보고는 좀 안 하듯 완료 보고하는 스타디는 아니더라도 리뷰는 반드시 하는 게 좋다. 리뷰라는 건 뭐냐면요, 강의 쉬는 시간이 되면 필기한 걸 가져가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말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뭘 배웠죠? 민법은 뭐라고 했죠? 국민의 뭐 법률관계에 관한 법이죠. 법률관계는 뭐죠? 서로 이렇게 패스하는 거야. 권리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봐가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 부분은 제가 놓쳤는데 이거 뭐라고 했죠? 아 뭐라고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의견 대립이 시작됐어. 질문합시다. 뭘 한다고 여러분끼리 결론을 내요? 장님이 그냥 코끼리 만지기 시키지. 그러니까 지금 한두 번 얘기해보고 나서 잘 모르겠는데 질문합시다. 같이 가서 질문합시다. 질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이거 그럴 때 이게 뭐가 맞아요? 맞죠? 내가 맞았다. 이러지 마세요. 상처 입히지 마. 그리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논리 구조를 고쳐주는 게 동지의 역할이야. 동료의 역할이고. 그럴 때는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I feel. 난 이렇게 느꼈다.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상대방한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이거 건방진 표현이에요. 이게. 공직에 나가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영 아닌 것 같아. 속으로 느낄 때. 어떤 논리로 그런 결론에 이르렀나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면 이게 듣다 보면 말이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생각을 말로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다고 저는 이해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결론 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 정도면 무릎 꿇어. 뭐 약간 뭐 이런 고압적으로 이러지 말고 상대방한테 여지를 열어줘야죠. 여지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해 봅시다. 그럼 상대방이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얼굴 빨개져서 그러고 있는데 끝까지 몰아붙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여유로움으로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조금 얘기를 꺼낸 다음에 단초만 딱 던져준 다음에 한번 더 알아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혹은 정말 막 튀어. 서로 확실히 긴가민가 해. 6대 4. 8대2면 이제 좀 기울었으니까 빨리 테러를 열어줘야 돼. 좀 다음에 한번 알아봅시다. 이 정도로. 그건 한 6대4야. 질문합시다. 이때는. 그렇게 알아두세요. 상대방이 질문합시다. 그러면 너도 잘 모르는구나. 이거고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걸 빨리 그럴 때 빨리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더 알아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러고 나서 알아보고 나서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이런 전제였던 것 같은데 이게 맞네요.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용기가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용기를 낼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제 인생을 배우는 거야. 행정법을 배우면서. 그리고 그런 걸 평소에 잘해야 3차 면접에 갔을 때 그룹 토익 같은 거 할 때 실수가 안 나와요. 그런 데서 떨어지는 애들 중에 보면은 자기 잘난 맛에 막 상대방 놀리지 막 뭉개고 이런 사람들 실제로 수석자가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 점수는 수석인데 3차 면접에서 떨어졌어. 근데 걔의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3차 면접 방법이 바뀌었어요. 가나 다군으로 나누는 걸로. 걔의 희생은요 우리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걔가 계속 시험이 안 됐으면 걔 얘기를 끝내는 게
이제 인간적으로 미안한 건데 다음에 최종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걔 그런 과오를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걔도 이제 합격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인생의 겸손을 배우게 됐을까요? 실제 그 면접에 같이 들어갔다 온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들어갔는데 진짜 잘했대요. 선생님 그랬어요. 그래서 떨어졌대요. 잘했다는 게 논리로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공무원은. 왜? 사람들을 조종하고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협의를 거쳐서 분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인 거야. 자기 논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정책은요, 연구소에 맡기면 되잖아.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최상의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지. 논리가 강한 사람은 학자로 가는 거고, 그걸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에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학자가 아니야. 학자처럼 막 이렇게 막 정치학에 들어가서 막 학문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행정법을 학문으로 한다? 아니죠. 수험적 행정법을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1수나 2수나 가면, 그래서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걸 답안지 뭐라고 쓸 건데,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뚱딴지 같은 질문이 나와도 좋아. 왜? 관심이 중요하거든. 지금은 흥미를 느껴야 되니까 어떤 질문도 좋아요. 어떤 질문도 좋아. 왜 행정법입니까? 왜? 괜찮아요, 그냥. 어떤 질문이라도 좋다. 그렇지만 한번 좀 생각하고 질문을 해라. 왜냐면 도움돼야 되니까. 그래서 질문을 숙성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질문을 자기 안에서 좀 이렇게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실력이 싹트는 거거든.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떤 질문이어도 좋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예비하고 1순환까지는 어떤 질문이든 선생님 자르지 않는다. 다만 너무 쓸데없는 대로 생각이 좀 튀면 선생님이 좀 규제는 해요. 딱 여기까지만 고민하세요. 왜냐면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는 질문이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에너지를 허튼 데 쓰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스터디가 조직되면 리뷰를 하는 거예요. 리뷰를 하는 것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리마인드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지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처음에 리뷰가 안 되면 필기를 가지고 합니다. 필기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필기주기가 안 뽑혔나 보는데, 원래 필기주기가 있으면 이제 필기하는 것이 다음날 나와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는요, 제가 필기하는 거 필요하면 사진도 찍으세요.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제 자 집중합니다. 그럴 때는 펜 딱 멈추고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필기가 끝났을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버리세요. 아니면 필기주기가 나중에 필기한 게 이제 프린트로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 보고 내가 빠뜨린 게 뭔지 이렇게 보세요. 왜냐면 지금 막 필기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막 이럴 텐데, 사실은요, 필기하는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중에 필요 없어져요, 이게 다. 왜냐면 1, 2, 3, 4년 정도 가면 나중에는 이게 맥락이 뚫리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지금이야 막 이렇게 막 필기가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과서 해독수 눕히는 게 중요합니다. 필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자, 그 정도. 자, 그러면 기초법 개념 자료를 끝내고 11페이지를 펼쳐봅니다. 자, 오늘은 11페이지에서부터 뒤에까지를 합니다. 11페이지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입문자 특강에서 한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입문자 특강, 무료 특강으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심판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행정심판 우회를 이렇게 자를 그어서 분리시켜 놓으세요. 오늘은 행정심판부터 배웁니다. 특히 오늘 배우는 게 여러분이 인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소송법은요, 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소송법이에요. 우리가 소송을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이게 익숙할 텐데, 막 형사 재판 받아보고 이런 사람 없죠? 뭐 민사 재판장에 막 나가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 이게 소송이라는 게 딴 나라 얘기야. 우리는 안 겪어봤으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상법 강사님이 계신데, 지금 변호사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서울대에서 학생운동 하면서 막 그 당시 이제 어목했던 시대다 보니까 학생운동 막 80년대 학생운동 같은 거 하다가
교도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법시험 공부하는데 형법과 형소법이 그렇게 쉽더래. 형사소송 절차를 온몸으로 체험해 본 거야. 그리고 한 4, 5번 정도 되면요. 막 진단을 해준대요. 너는 이러면 몇 개월 나오겠다. 그래서 준법조인이다. 한 뭐 거기 터줏대감들 있죠. 4, 5번 막 이렇게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막 법을 다 깨고 있는 거야. 결국 뭐냐. 체험만 한 지식이 없는 거다. 체험만 한 지식이 없는데 우리가 체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체험이 없으니까 인내해야 돼.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 거야. 왜냐면 여러분이 소송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테니까. 근데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은 항상 소송법으로 연결돼요. 즉 우리가 2차 시험에서 보는 행정법은요. 모든 게 다 소송법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소송법상 권리구제 수단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행정소 취소송을 제기했다. 소재기가 적법하냐? 법원의 판단은? 권리구제 수단은?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든 내용은 소송으로 귀결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요. 사실 소송법은 강의 중후반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소송법의 용어 자체를 부르면 접근이 안 돼. 자,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입문자 특강 이틀 동안 했던 거 어떤 식으로든 빨리 들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자, 그러면 행정심판과 소송이 나오네요. 둘을 묶어주십니다. 앞에다가 쟁송이라고 적어봅니다. 자, 벌써 이제 두 번째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 보세요. 행정쟁송이라고 하면 행정쟁송을 규율하는 법을 행정쟁송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쟁송은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눠집니다. 자, 동그라미를 기억하세요. 쟁송은 심판과 소송이다. 다시 한번, 쟁송은 심판과 소송이다. 이때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을 행정심판법, 행정소송을 규율하는 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요, 단일법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쟁송법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행정쟁송법이라는 제목의 법전은 없어요.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이 있습니다. 자, 쟁송은 심판과 소송을 합한 말이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심판부터 봅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 위법 부당의 밑줄 긋고 부당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합니다. 내일부터는요, 입문자 특강에서 약속되어진 것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꼭 듣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안 들은 분들이 많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합니다. 이거는요, 행정행위를 약자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 행정행위는요,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 넘버원입니다. 결국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행정법은 출현합니다. 자, 행정행위는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자를 한자로 줄이면 흠입니다. 행정행위의 하자라는 단어는 앞으로 무수하게 나올 겁니다. 행정행위 하자는요, 교과서의 중간 파트에 나오는데 다만 십몇 페이지만 넘어가도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배우는 건 뒤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행정행위 하자는요, 위법과 부당 둘이 있습니다. 이런 분류 기준 알아야 돼요. 행정행위라는 행정작용이 있는데 이런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를 다른 말로 흠이라고 부릅니다. 흠은요, 위법과 부당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위법은요, 다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로 나눠집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개념 암기 카드 같은 걸 만들어도 나중에는요,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위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위법이란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법률을 위반한 것을 위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부당은 뭐냐? 부당이란
당연한 어떤 목적에 반하는 건데 이 부당은 행정 목적에 반, 한자로 반자 이렇게 씁니다. 행정 목적에 반한 건데 중요한 건 행정의 목적은 공익이에요, 공익. 결국 부당이란 이꼴 공익에 반하는 걸 의미합니다. 공식이에요, 이건. 자, 포항강의를 잘 보세요. 행정행위 하자라는 게 있는데 흠이 있는데 그 안에는 위법과 부당이 있더라. 그런데 위법이란 법률을 위반한 게 위법인데 부당은 위법이 아니에요. 자, 포항강의 봅니다. 부당은요, 하자입니다. 행정의 하자예요. 근데 위법은 아닌 거예요. 가장 간단히 설명이 이렇습니다. 야, 행정의 부당이 뭐야? 행정의 부당하다는 말이야? 아, 행정의 부당행위라는 건 행정의 하자 중에 하나인데 위법이 아닌 것. 이러면 소극적으로 정의한 게 되는 거예요. 제거시켜버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 하자 중에 위법이 아닌 게 부당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극적 설명이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 제거시키면서 남는 것. 적극적 정의는 그 성질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당이 뭐야? 그럼 이 단어를 얘기해야 돼요. 부당이란 공익에 반하는 거다. 공익에 반대는 사익이겠죠. 공익이란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 뜯어봐야 돼요. 공익이란 말은 일반 공중의 이익. 이게 공익입니다. 공익이란 일반 공중의 이익입니다. 사익은 사인의 이익을 주려는 말이 사익이에요. 그런데 공익은요, 사익의 단순 총합과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시 한번, 공익은 결국 사익과 공익은요 어느 정도 연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이라는 것은 그냥 사익의 총합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단순히 사익을 모아놓은 게 공익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공익의 방점을 찍다 보면 어떤 개별적인 사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사익을 보호하다 보면 공익이 좀 훼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림6동 여기에 지금 경전철 공사하죠. 자, 경전철 공사합니다. 도시철도죠. 적지 마세요, 이런 거. 경전철 공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법에서 배우는 이게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 도로를 깐다,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것도 이제 공익사업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뭐 신문에서 많이 보죠. 이게 다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에 관한 사업입니다. 근데 경전철이 지나가는 길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전철이 여기로 지나가려면 이 사람 이 집 없애야죠. 이럴 때 이 사람이 집을 합법적으로 뺏어버리는 게 수용이에요, 수용. 수용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공익을 위해서 그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한 개인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특별한 희생이죠. 그러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는 이 개인의 희생을 보상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손실보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경전철 공사를 진행하는 것, 이건 공익이 되겠지만 이 공익은 이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익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익과 사익은요, 완전 정반대는 아니야. 그렇지만 긴장관계를 갖고 있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조화롭게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학설이 나올 때 예를 들면 뭐뭐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학설은 공익의 방점을 찍어서 공익적 관점에서 안 돼. 부정설. 사익의 방점을 찍어서 돼. 긍정설. 좋아하자. 그럼 절충설이 나오는 거야. 이런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학설 다툼이 나오면 학설 다툼을 우리가 쟁점이라고 불러요. 쟁점이란 싸울 쟁의 논할 논점인 건데 쟁점에는 각 학자들의 학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판례가 나오는데 이 학설 판례는요 학설 중에서도 예를 들면 긍정설 이걸 우리가 적극설이라고 불러요 또는 부정설 소극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양자를 절충하면 절충설이 나와요 판례는 이 중에 하나의 견해를 취합니다 어쩔 때는 긍정설, 어쩔 때는 부정설, 어쩔 때는 절충설입니다. 그런데 이 학설들은 나중에 보면 어떤 견해는 둘 중에 하나는 공익의 방점을 찍고 있는 학설, 어떤 학설은 사익의 방점을 찍는 학설, 양자를 조화시키자 그럼 절충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한번 가르쳐 드린다면 탈레는요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공익의 방점을 주로 찍을까요? 사익의 방점을 찍을까요? 그래서 공익의 방점을 찍는 결론이 많이 나와. 판례는. 왜냐하면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물론 재판거래 하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지만. 자, 나중에 이런 관점에서 어떤 견해 다툼의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이념적 대립, 여기서 말하는 이념적 대립은 과연 사익의 방점을 찍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해줄 것이냐, 공익의 방점을 찍고 개인을 좀 희생시킬 거냐, 이런 이념적 대립이 숨어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진짜 할 게 많아. 합격생이 알려주는 그 예비순환 그것도 꼭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인문자 특강 못 들은 사람들 인문자 특강도 들어야 되고, 교과서는 초고에는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밑줄 자리 있죠. 밑줄 자리 보고 여러분도 밑줄은 힘들더라도 동그라미는 다 치고 와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이 단기에 고득점 합격하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부당이란 행정 목적에 반했다? 공익에 반했다? 이 공익에 반했다는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냥 부당을 한마디로 정의해봐. 그러면 부당이란 공익에 반한 것. 일정한 행정작용이 공익에 반하면 부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익이 행정의 모든 목적이거든요. 따라서 공익에 반했다는 걸 나중에 행정목적에 반했다. 이 행정목적에 반했다는 것을 좀 멋진 표현에 의하면 행정의 한목적성. 말을 풀어서 내면 행정은 그 목적에 합치해야 된다. 목적이 뭐다? 이게 공익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즉 부당이란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공익에 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행정의 목적에 반했다. 멋진 말로 행정의 한목적성 결여가 되는 거예요. 한목적성을 결여했다. 또는 한목적성에 반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결여했단 말이 반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표현. 논리 따라갑니다. 이런 행정의 목적을 행정의 목적인 공익을 실현하라고 입법자가 여러분 같은 행정기관 행정청에게 준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나중에 보면 재량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량권은 기초법 개념 앞부분에 나오는데 인문자 특강에서 이제 나왔겠죠. 행정목적인 공익을 실현하라고 입법자가 행정청에게, 행정청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행정청에게 준 권한이 있으니 그 권한이 재량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권으로 끝나면 권리,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목적에 반했다, 공익에 반했다, 그러면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르치다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목적에 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량권 행사의 목적도 무조건 다 공익 실현에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모든 목적은요 공익 실현에 있어요. 그런데 재량권 행사를 잘못했다? 부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부당이 유법이 아닌데 얘가 만약에 현저이라는 말이 붙으면 현저히 부당하면 또는 현저히 공익에 반하면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현저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더 이상 부당이 아니야. 현저히 반해버리면 그냥 공익 행정 목적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저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냥 위법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때 현저히 부당할 때 현저히 공익에 반할 때,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했을 때, 현저히 재량권 행사를 위반했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불러. 나중에 뒤에서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예요. 재량권 일탈남용이란 일탈은 입법자가 이 권한을 행정청에 줬는데 일탈이란 말은 그 재량권의 바운더리, 외적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외적 한계를 넘는 것. 남용은
외적 한계를 넘지 않았지만 내적 한계, 내적 한계를 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내적 한계라는 건 재량권을 준 목적입니다. 목적에 반해서 행사된 건데 이렇게 재량권을 일탈하는 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재량 일탈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다. 주의할 건 뭐냐면 부당이 아니에요. 더 이상. 왜 아니냐면 왜라는 말이 나오면 중요한 거야. 왜라는 말이 나오면 딱 일단 멈추는 거야. 왜? 재량권이라는 이 권한의 외적 한계를 누가 설정했어요? 내적 한계로서 재량권을 준 목적 누가 설정해요? 이런 권한은 행정청의 모든 권한은요. 공권력 행사의 권한인데 이것은요. 오로지 누구만 줄 수 있냐면 입법자만 줄 수 있어요. 입법자가 그런 권한을 줄 때만 공권력 행사의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재량권도 공권력이에요, 이게. 입법자가 주는데 입법자가 뭘로? 국회에서 만드는 것을 법률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도 의무자 특강에서 했으니까 꼭 들어야 돼. 이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입법자가 법률로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재량, 수권, 규범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 규범이란 말도 오늘 내일 배우겠지만 법자가 항상 숨어 있어요. 따라서 입법자가 재량수권 규범으로 이 규범은 사실 법규범 거의 법률로 만드는 거죠. 법률로 권한의 한계를 설정한단 말이죠. 너는 여기까지만 행사하라고. 그리고 이 권한을 주는 목적도 보통 법 1조 목적에 설정이 돼 있어. 그런데 입법자가 준 그런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탈이 됐거나 그 법률 1조 목적에 설치되어 있는 그 목적에 반해서 남용이 됐다면 결국 뭐가 된다? 재량수권규범 위반이 되는데 이 규범이란 말은 항상 법자가 숨어 있다 보니까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 재량수권규범 이 말을 두 자로 줄이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법률을 위반했다. 어떤 법률? 재량수권규범이 법규범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인 부당은요. 얘는 위법이 아니야. 법률을 아직 위반한 게 아니야. 얘는. 이 개념을 처음에 완벽하게 잡아야 됩니다. 위법이라는 단어, 부당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제일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물론 뒤에 가면 자세히 또 써있어, 교과서에. 근데 그때 배우기에는 너무 늦어. 왜?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니까 이 단어가. 자, 그렇다면 자, 약식으로 적습니다. 쟁송은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다고 했어요. 소송이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법원에서 하는 건데 양자의 차이는 뭐냐? 먼저 임무자 특강에서 들었던 분들은 지금 반복하는 것을 그냥 따라오세요. 왜냐면 지금 아직 안 들은 분들도 많으니까 물론 임무자 특강 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했어. 근데 조금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어차피 반복하니까. 그냥 첫 걸음만 먼저 앞서갔을 뿐인 거지. 행정심판위원회는요. 행정심판은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요.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 그 중에서도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청이요. 나중에 보면. 같은 행정부 내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은. 근데 얘는 누가 해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러다 보니까 심사 범위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여기는요. 사법부에서 하는 거죠. 법원은 사법부죠. 집행부의 집행행위를 자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필기보다. 집행부의 집행행위를 사법부인 법원에서 사법적 자태로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권력분립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심판 범위가 얘는요. 행정장유의 위법만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도예요. 부당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법원은 무조건 위법, 적법밖에 판단 못해요. 위법이 아니면 적법이고요. 적법이 아니면 위법이에요.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선생님 부당은 중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법은요. 1도 양가냐. 위법이 아니면 적법이야.
적법이 아니면 위법이에요. 중간이 부당이 아닌 거야. 부당은요, 결이 다른 거야. 부당은 결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면 위법과 적법 중에서 질문. 자, 이거 피셋 푸는 거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부당은 제3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부당은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법에 들어가는 거야. 원래는. 개념적으로는 구분하고 있지만, 왜냐면 부당은 아직 법을 위반한 건 아닌 걸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헷갈릴까 봐 그렇게 안 적었을 뿐이야. 위법 아니면 적법이다. 근데 여기는 부당도 심리할 수 있다. 왜 그러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한 단어만 적으면 돼요. 권력 분립 때문에 그렇다. 권력 분립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요, 법원이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으면요, 우리나라 법원이 만약에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완전히 사법국가로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부당이라는 건 조금만 목적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다 부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부당까지 법원에서 심리해버리면요, 사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돼버려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왜냐면 부당이라는 건 이건 위법은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인데, 부당은요, 목적에 반한다는 게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목적이 이 정도 부합된 거야? 조금 어긋났나? 조금 어긋나도 부당일 수 있는 거거든.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자료로 들어갑니다. 행정시법 보면 행정처의 위법 부당한 부당이 들어가 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처분 행정행위 이 개념은 중요해서 나중에 입문자 특강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작이라는 건요. 부작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이거 개념 잡아볼게요. 잡으세요. 작이라는 말이 있고 부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작이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만약에 철거명령을 내렸어요. 야, 네가 지은 건축물 이거 유법하니까 빨리 철거해.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내렸어. 그러면 이것은 자기의무가 되는 거야. 자기의무를 명한 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부작위는 다른 말로 금지라고 쓰기도 해요. 건축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무허가 건축 행위는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가 되는 거야. 즉, 무허가 건축 행위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어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 자는, 건축이나 대규모 수선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이런 처분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허가받기 전까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건축법 11조에 의해서 부작위 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부작위는 다른 말로 금지 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보통 이렇게, 부작위는 만약에 어떤 행위를 부작위했다고 하면 자기 의무를 전제하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맙시다. 단계가 다 있는 거니까. 자, 행정시법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 부작위 뭔지 알겠죠? 행정청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것도 부작위가 돼요. 행정청이 자 허가해주세요 그랬더니 허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부작위라고 불러. 나중에 뒤에서 봅니다. 불복에 대해서 행정부 내에 있는 행정부대, 이게 중요해. 같은 행정부 내에 있는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그 행정기관 옆에다가 이 단어를 적어놓는데 줄여서 쓰세요. 답안지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행심위라고 세자만 적을게요. 행심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같은 행정부대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네요.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행정심판법입니다. 행정쟁송 절차다. 자, 소송은 법원이 한다는 게 중요하죠. 법원. 사법부인 법원에서 집행부인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권력분립이 작동해. 법규의 실현, 적용, 즉 공권력에 대한 판단으로서 구체적인 법률 상태를 확정하거나
블러블러 내려가서 중요한 건 법원이 한다는 것과 위법만 심판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둘이 묶어주세요. 행정소송은요, 공법관계를 다루는 소송이 행정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은 민사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민사소송이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좀 키우는 감이 있긴 한데 삼촌한테 배우는 건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갑에 취할 수 있는 소송 형태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있죠. 자, 양자를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내일부터 배우게 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입니다. 사법관계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공법관계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그 구별을 하는 실익은 결국 뭐다? 소송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법관계 배우고 있는 거니까, 왜냐면 행정법 공법이잖아요. 행정소송으로 가겠죠. 다시 행정소송은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도 있고, 앞으로 줄여서 공, 당, 사 이렇게 부를게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도 있고, 그리고 항고 소송도 있습니다. 양자를 나누는 기준은요, 처분성 유무입니다. 처분이라는 단어는요, 시험에서 안 쓸 데가 없어요. 만약에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라면 항고소송으로 갑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처분이라고 알아두세요. 나중에 조문에 등이 있는데 등은 예외적으로 재결해요. 지금은 처분이라고 알아두세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항고소송이고요, 당사자 소송은 처분 외의 공법관계입니다. 처분이면 얘가 먼저 적용돼요. 당사자, 그 항고소송부터 먼저 가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 처분에 공정력이라는 무시무시한 효력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항고소송 안에는, 다시 항고소송 안에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물론 부작위법 확인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이렇게 취소소송과 무효 등은 부존재인데 부존재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와봤자 무효 확인소송입니다. 양자를 나누는 기준은 나중에 위법성 정도입니다. 위법성 정도가 뭔데요? 아까 이미 적었어요. 행정행위에 하자음이 있을 때 위법과 부당이 있고, 위법에는 취소사유와 무효사유가 있다고 제가 한번 적어놨었죠. 취소사유와 무효사유가 뭐냐? 나중에 자세히 배워야 돼. 이문자 특강에서 얘기 한번 했었나요? 무효사유는 애시당초 효력이 없는 거라고 했었죠. 나중에 또 배워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소송은요, 이렇게 민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 먼저 첫 번째 구분하고, 그 중에 당사자 소송이냐 항고소송이냐 두 번째 검토하고, 그 중에 취소소송이냐 무효동 확인소송이냐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분은요, 처분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배합활동사 악트. 아까 뭐라고 적었어요? 이거 뒤에서 행정행위라고 했죠. 이거는 행정행위와 처분 개념은 논란은 있지만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미묘하게 다른 건 좀 있지만. 그리고 여기는 위법성 정도죠. 여기 봅니다. 여러분이 초반 앞에 서론에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이 나올 겁니다. 결국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소송 형태라고 했죠. 실이. 소송 형태가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처분성, 다른 말로 행정이. 행정이가 먼저 배워야 되겠죠. 왜? 처분일 때만 한 곳으로 가는 건데 시험은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분 개념과 관련해서 행정행위를 우리가 교과서에만 행정행위 파트만요 몇백 페이지가 있어. 그리고 나서 위법성 정도에 관해서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 넘버원은 행정행위입니다. 자, 거기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나오죠. 이건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가볍게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게만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답안지 쓸 일이 없으면 제가 그냥 읽어만 봐라. 이건 암기하라. 그러면 답안지 쓸 내용들이야. 그리고 이건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답안지에 구체적으로 적는 내용은 아니나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행정법 맥락이 뚫리는 겁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나오죠. 항고소송이 나오네요. 항고소송은 옆에다 처분만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처분을 다투는 소송.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서 법정항고소송 12페이지. 법정항고소송이라는 말은 법정, 법으로 정한 항고소송 이런 말이에요. 그럼 법으로 정하지 않은 항고소송도 있겠네. 그 밑에 보면 법정 외 항고소송이라는 말이 있죠. 자, 동그라미는 어디만 치면 되겠어요? 법정항고소송은 법정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정항고소송은 법정 외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죠. 가로 안에 무명항고소송이라고 써있죠. 무명에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무명이란 말은 뭐냐면 무명, 명, 이름명자예요. 무명, 이름이 없대. 어디에? 법에? 이런 소송 이름 자체가 없다. 법정 외 항고소송이란 말과 무명항고소송은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걸 무명, 이름이 없다. 이런 말로 써오는 겁니다. 그럼 법정항고소송에는 뭐가 있느냐? 읽어볼게요. 행정소송법에서 명문을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첫 번째 취소소송 1번. 취소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다음 무효 등 확인 소송 무효 등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2번. 세 번째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 기능을 알려드렸어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이때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 둘을 연결시켜 봅니다. 공통된 거 처분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처분이라는 것과 부작위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근데 부작위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보통 처분, 항고소송이면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처분과 좀 다른 개념으로 부작위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십니다. 그렇다면, 자, 질문 들어갑니다.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라고 하면 봐야 돼요. 안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진도 안 나가거든. 그래서 조는 사람은 빨리 캐치해내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데 계속 안 보고 눈 감고 있으니까. 자, 질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까 개념 암기카드 만들라면서요. 맞아요. 암기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암기카드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했는데 방점은 지금 뭐예요? 예예요. 예. 노력해서 이러지 말고 카드 만들어서 그냥 짜투리 시간에 내가 뒤에 적혀 있는 거 떠오르면 이쪽, 안 떠오르면 이쪽. 그냥 분류 쭉 해서 안 떠오르는 거 뒤에 뭐 있어야지, 뭐, 이런 거야? 이러라는 거야. 이 노력한다는 건 뭐냐면 애쓰는 거야, 애쓰는 거. 이렇게 애써서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정리를 해. 뭐, 암기카드를 만든 걸 뭘 하든. 정리한 걸 가지고 답은 뒤에다 적는 거야, 항상. 앞부분을 보고 뒤에 내용이 연상되는 줄 봐. 그래서 연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분류해. 분류해서 앞 단어만 봐도 뒤에가 연상되면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그러지 않은 것만 나중에 다시 한번 정독하고 또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정리해서 연상하고 분류하고 분류해도 안 되는 것을 정독도 그냥 한번 꼼꼼히 읽으라는 거지 애쓰며 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지쳐버려요. 흥미를 잃어버려요. 재미가 없어. 그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점수는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앞으로 행정법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1차 피셋에서부터 언자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뭐 경제학, 행정법은 양반이야. 이제 경제학 들어가 봐요. 경제학을 뭐 미리 전공을 했거나
복수 전공을 할 거라 이런 사람 아니어서 그냥 처음에 생으로 그냥 경제학을 배우면 행정법 지금 생으로 배우는 거 힘들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 얘기 들어보면 행정법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평가를 해. 행정법 때가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행정법 지금 인문자 특강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들은 사람은 오늘 좀 편안해. 들은 얘기거든 지금. 좀 편안하죠. 뭐 굳이 그렇지 않은가 봐. 제가 착각했던 것 같고. 근데 경제학도 이제 나중에 보면 뭐 황교현 선생님이나 인문자 특강으로 뭐 2, 3일째 강의를 할 거야. 그런 걸요. 막 녹음시켜버려가지고 처음에 그런 것들을 그냥 통째로 암기해버리는 거야. 암기를 애쓰지 말고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눈에 바르는 거야. 그러면 확실히 남보다 앞서요. 결국 경제학도 경제학 마인드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행정법은 리걸 마인드, 리걸이 이제 법이잖아요. 리걸 마인드라는 표현을 많이 써. 이런 외국어 쓸 필요 없이 리걸 마인드는 쉽게 말하면 법적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리걸 마인드라나 또는 경제학적 마인드 뭐 이런 싸움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개념이 확실해서 맥락이 뚫려 있는 것을 마인드 싸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은 막 리걸 마인드가 부족하니 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요 결국은 개념 싸움이야. 개념이 뚫려야 맥락이 뚫리는 거야. 마인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마인드 싸움이 특히나 법학은 법학적 마인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리걸 마인드라고 표현을 해. 근데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문자 특강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은 그냥 녹음시켜가지고 통째로 그냥 계속 반복해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공식은 중요합니다. 딱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 공식을 암기카드 만들어가지고 그냥 눈에 계속 바르는 거야, 그냥. 자,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음 강의를 진행합니다.